족장의 길을 따라 헤브론에서 만난 사람들. 기도로 시작되는 하루는 다시 족장의 길로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 첫 점령지 여리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기념하며 세워진 시험산 수도원. 베델을 거쳐 단에 이르는 족장의 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유대 광야 끝자락에 위치한 여리고. 여리고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에 있어 길을 막아놓았는데요. 고대 팔레스타인 길을 따라 이스라엘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2여 킬로 떨어져 있는 여리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로마 시대 때 여리고의 옛길인데요. 이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여리고의 첫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길을 열어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유대 광야를 지나 여리고에 도착하면 전혀 다른 느낌의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헤롯 시대, 신약 시대의 여리고. 그래서 이곳 신약 시대 때 여리고를 만들어 놓고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물을 이 와디 켈트 한가운데에서 나는 샘을, 이 수로를 만들어서 이곳 여리고, 신약 시대 여리고까지 물을 보냈던 수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와드켈트 수로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시작하여 여리고까지 38km에 이르는 거대한 수로입니다. 와드켈트 수로를 따라 여리고에 들어오면 여리고성 옛터가 나오는데요. 현재 여리고성은 발굴 중에 있지만 아직 10분의 1도 발굴이 안 된 상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광야길을 지나서 첫 가나안 성,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정복한 첫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엔 7바퀴를 돌고 함승을 지르자 무너진 성 여리고. 거대하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의 흙벽돌 성벽을 보면 절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광야라고 믿기 힘든 그러한 그 풍요로운 지역이면서 이미 수천 년 전서부터 여리고를 종려의 성읍이라, 이 오아시스가에 자라고 있는 이 종려 나무, 그 대표적인 마을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종려 나무가 많은 것은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샘이라 부르는 곳에서 수천 년 동안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요. 도시에 필요한 물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엘리사의 샘 입구입니다. 마당 한쪽으로 수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르는 물에 이 다슬기가 타닥타닥 붙어 있을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하고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이 물이 뭐 1년 12달 365일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온 여리고를 적십니다. 수로를 따라 좀 더 들어가면 엘리사의 샘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맑고 시원해서 저절로 씻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1년 12달 온 여리고를 적시는데 이곳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에 여러 곳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고 이것이 만나는 곳은 정말 깊은 산골에 아주 큰 개울을 만나는 그렇게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구석의 작은 구멍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의 샘 발원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리고입니다.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시험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유대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직후에 이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한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자그마치 1500년 전에 세워져서 수많은 기도자들이 지금까지도 저곳에서 수도하며 지내고 있고요. 조사님 뭘 그 많이 준비하세요? 특히 물이 중요합니다. 이 광야로 올라가면 보통 오늘 한 서너 시간 정도 걸을 정도면 최소한 1.5리터 하나나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는 어둠이라는 뜻을 지닌 달의 도시입니다. 지대가 낮은 달의 도시 여리고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시험산이 있는데요. 빛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오신 곳입니다. 시험산을 가야 되는데 이제 완만하게 지금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이 아예 그냥 가파른 길을 정통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도 있네. 좀 힘들긴 해도 일단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거칠면 거친 대로의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파른 길을 선택해 정상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를 때의 시험산엔 따로 길이 없더군요. 그저 마음이 닿는 곳으로 발길을 조심하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경사가 심하죠. 정상에 거의 다 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보이는 것처럼 가깝지는 않은데요. 오르기에 쉽지 않은 산이 바로 시험산인 것 같습니다. 메마르고 거칠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친 돌산이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되고 이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련입니다. 한 발 한 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수련의 길입니다. 쿼란타나, 40이란 뜻인데요. 시험산을 쿼란타나, 40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 산에 올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올라오는데요. 매번 올라올 적마다 다릅니다. 체력이 다르다고요. 시험산에는 아직도 염소나 양을 키우는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기라 황량하지만 우기가 오면 골짜기는 풀로 뒤덮입니다. 먹이를 찾아 염소떼가 이동을 하네요. 정상에 오르니 달의 도시 여리고가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시험산 정상의 미완성 건물 벽 안에서 나귀를 탄 소년이 나옵니다. 소년이 나온 이곳은 수도원을 짓다 만 터입니다. 이 시험산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절벽에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터인데 절벽에 붙어 있는 시험산 수도원이 하나 있고요. 또 이 산 정상에 지금과 같은 거대한 수도원을 짓다가 중단된 틀이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맨손으로 걸어오기도 힘든데 이 모든 돌을 하나하나 올린다는 것은 아마 신앙심에 돌을 하나하나 들어 올려 쌓을 적마다 아마 신앙을 심은 것이 아닌가. 시험산 정상의 지형을 있는 그대로 이용해 짓고 있던 수도원 터는 현재 유적처럼 남아있는데요. 부서지고 깨져서 건물이 되지 못한 모습이 안타까움을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벽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는 수도원의 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정상을 내려오다 보면 절벽을 깎아 만든 시험산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옆으로 수많은 기도 굴들이 있습니다. 오, 위험해 보입니다.
저 아래는 정말 글자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예요. 이곳을 지날 때는 마음을 비우고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나야만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크고 작은 굴들이 여기저기 파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 자체가 온통 기도굴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곳도 최근까지만 해도 수도사들이 거하면서 은둔자들이죠. 기도했던 그러한 토굴입니다. 이곳 기도굴은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다양하게 파여 있는데요. 깊게 파인 굴에서는 지금도 박쥐가 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고요한 침묵만이 감도는 시험산의 기도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크게 들리는 듯합니다. 이러한 굴에 이미 1500년 전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픈 그러한 기도자들이 이 토굴 구석구석에 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기도했던 그러한 정말 기도의 장소가 바로 이곳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기도굴 골짜기 너머에는 시험산 수도원이 90도 가까운 절벽에 지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지어졌을지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수도원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자 했던 수도사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벽 끝자락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벽을 따라 계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기도굴에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수도원에 들어오면 안정감이 듭니다. 이곳도 시험산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기도굴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기도굴에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여기가 시험산 수도원의 기도굴입니다. 이 절벽을 따라서 수많은 굴에 이제 수도자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죠. 동굴 안에 기거하면서 끊임없이 영적 몸부림을 쳤을 수도사들. 이곳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굴에 이렇게 들어와서 며칠씩 또는 몇 달씩 실은 몇 년씩 이렇게 고행을 하는 거죠. 자신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기도굴을 나와 통로를 걷다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바위가 있는 장소에 이릅니다. 바위를 깎아 굴을 파놓은 기도 장소와는 달리 이곳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예배당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벽화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바위가 있는데요. 수도원은 바로 이 바위를 중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시험산에 오르신 예수님.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깨어 있을 그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그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시험산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 거죠. 에브라임은 현재 이스라엘의 서안 지구에 속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근데 보이십니까?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저 십자가. 지금 저는 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현재 지명 타이베라고 하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후에 유대인들의 시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머무시더라. 요한복음 11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빈들 가까운 곳 이곳 에브라임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머무셨던 빈 들판에 세워진 교회터는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것인데요. 불타고 무너진 흔적만이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터가 있는 이 마을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마을에서 모스크만큼 많은 게 교회입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 마을에 들어가면 이게 모스크가 될 텐데 이 마을만큼은 교회가 많습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의 충돌이 많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내의 아랍 기독교인들은 어느 편도 들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던 아랍 기독교인들이 이곳 타이베로 이주를 하면서 이곳은 아랍 최고의 기독교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념교회가 아닌 이 마을 사람들이 매주일 예배하는 교회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하루빨리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전 지역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벗어나 마을길을 걸으면 아랍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순례하다 찻집에 들렀는데요. 역시나 아랍인들만 있습니다. 과연 이곳의 아랍인들도 기독교인들일까요? 궁금합니다. Play God and play and speak together. But now we have the church here. I see. And three churches. Yes. All the people here in this church. 아니, 터번을 쓰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기독교인일까요? 이 아랍 사람들은 무슬림 터번을 쓰시거든요. 저는 이 터번을 쓰시고 있길래 이분이 무슬림인 줄 알았던데 이분도 기독교인이랍니다. You are Muslim or Christian? Christian. But this. Also, you are Christian? 와, 반갑네요. 이렇게 모습은 이 무슬림인데 이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이런 터번을 쓰실지라도 이분이 자기 입에서 나는 크리스천 말을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족장의 길로 접어들면 언약의 산이 나옵니다. 세겜을 지나 헤브론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다시 받은 곳인데요. 이 산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 언약의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 롯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이제 롯과 헤어진 곳이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내게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영원히 주리라. 그런 약속을 한 곳이 바로 이곳 언약의 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상수리 나무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천사를 만나 영접한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로도 불리는데요. 고대에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성지의 상수리 나무는 사실은 예배의 상징입니다. 꼭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을 많이 나옵니다. 언약의 산을 내려오면 베델과 아이 중 아이성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점령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북진하면서 만난 곳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곳 아이성에서 첫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돌이켜 회개하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 아이성은 지금 아주 거대한 그 성의 흔적이 좀 보이고요.
이 성 이 동쪽 밑으로는 현대 마을 아이 마을이 있고 이 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계속 언덕을 올라와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문을 가고. 아이성은 주변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요새로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기지 못했는데요. 삶에서나 전쟁에서나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아이성에 올라와 보면 아이성이 굉장히 규모가 컸다, 참 거대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지대에서 가장 높고요.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요. 이 사면이 탁 트인 그런 전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언덕에 베델도 보이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산이라고 하는 발 하솔산, 저 보세요. 예루살렘 감람산 보이죠? 또 이 동쪽으로는 저 밑에 이 여리고가 있는 요단 계곡이 잘 보이는, 참 요새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이성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참 거대했었어요. 아이성을 내려와 북쪽으로 좀 더 걸어가면 베델이 나옵니다. 가까운 거리지만 이스라엘이 도로를 막으면서 아이에서 베델을 가려면 타이베를 통해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 아이에서 베델까지 불과 한 2,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 언덕을 넘어서면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은 3대 족장 중 야곱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바단 아람에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면서 야곱의 고백이 있었던 곳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기둥으로 제단을 쌓는데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도 야곱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이곳에서 한밤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샤르샤마임 하나님의 집으로다. 베이트 엘.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베델도 끊임없이 전쟁으로 파괴되고 그 위에 건물이 다시 지어집니다. 원통형의 기둥은 비잔틴 시대의 양식인데요. 거대한 교회나 수도원이 있었던 흔적 같습니다. 유적을 발굴하던 중 4천 년 전에 돌이 드러났습니다. 이야, 이것은 베델의 오리지널 바닥이네요. 그러니까 처음 이 베델의 야곱을 기억하며 뭔가 세워질 때에 이 오리지널 바닥, 그러니까 한 4천 년 전에 야곱이 이곳을 거닐 때 있었던 그 돌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 텔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의 생명수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숲으로 들어갈수록 물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텔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이고요. 이곳이 바로 갈릴리의 2대 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넓은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그 수많은 물이 이 텔단에서 솟아나는 이 물과 이 헬몬산 기슭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두 물줄기가 엄청난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와는 달리 이곳 북쪽 텔단은 생명수의 발원지답게 큰 물과 나무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번 물소리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면 광야를 떠올리는데 이 물소리와 물을 보면 누가 여기를 이스라엘이라 하겠습니까?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줄기를 따라 좀 더 숲속으로 들어가면 발원지가 나옵니다. 강이 시작되는 발원지는 깨끗한 물을 내보이며 고요하게 흐르는데요. 마치 기도굴의 고요함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텔단의 수원입니다. 이곳의 물이 갈릴리로 흘러들어가서 갈릴리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에 적시는 그러한 물의 수원이죠. 발원지의 맑은 물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빛 아래서 고요하고 깨끗하기를 소망합니다. 20일간의 이스라엘 촬영을 하면서 수시로 가로막히는 길과 마주하며 피부로 느꼈던 유대인과 무슬림의 분쟁. 그러나 광야의 고요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론 거칠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그 험한 길에서 형제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소망임을 깨닫습니다.